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도 어제 수험생 3만 8천여 명이 대학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추운데 고생한 수험생들, 이제 차분히 성적을 기다리며 수시와 정시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겠습니다. 오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6년 만에 입시 안타. 이른 아침부터 선후배들이 따뜻한 격려로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수험생들은 쌀쌀한 날씨만큼 긴장된 표정입니다. 지금 많이 춥기도 하고 많이 긴장되는데 다 같이 오늘 다잘 쳤으면 좋겠고 원하는 대학 다 갔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시험을 잘 치기를 어머니의 기도도 간절합니다. 잘 된다고 믿으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는데 막상 오니까 저도 떨리고 애도 떨릴 것 경남에서는 오늘 101개 시험장에서 모두 3만 8천여 명이 2015학년도 수능에 응시했습니다. 1교시에만 2,914명이 결시해 결시율 7.58%로 지난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8시간 넘게 그동안 쌓은 실력을 마음껏 쏟아부은 학생들. 국어가 어렵고요. 수학이 되게 쉽게 나왔고 영어는 그냥 비슷했던 것 같고요. 탐구도 살짝 어려웠어요. 수능은 끝나도 수험생들에게는 수시 결과와 정시 준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뭐 대부분 4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영역별로 반영 비율과 그다음에 가중치 뭐 이런 변수도 많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다음 달 3일 수능 성적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정부의 4대 강 사업에 참여하려고 무등록 준설선을 등록선으로 둔갑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사업이 끝난 뒤에는 정부 보상금까지 받아 챙겼는데 날아돈 38억 원이 줄줄 샜습니다. 이희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입니다. 지난 2008년 정부의 4대 강 사업이 시작되자 무등록 준설업자들은 가지고 있던 배를 등록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당연히 검은 돈이 오갔습니다. 선박 설계 회사에는 위조된 설계도를 받는 대가로 1억 2천만 원을 제공했고, 준설선 제작 업체에는 7억 3천만 원을 주고 위조된 증명서를 받아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소도 돈을 받고 엉터리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3척의 무등록 준설선이 신규 등록선으로 둔갑했습니다. 정상적인 제동을 받아가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많은 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죠. 준설업자 7명은 4대 강 사업이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폐업 지원금 명목으로 주는 보상금 38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1968년에 제작된 낡은 배를 2010년으로 둔갑한 업자는 6억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관계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런 부정이 가능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준설선 제작업자와 설계업자 2명을 구속하고 보상금을 타는 준설업자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창원시 석전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주차돼 있던 대형사 버스를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 황모 씨가 운전석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졸음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가운데 창원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남의 시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8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창원시가 40건, 21.7%로 가장 많고 양산시 18건, 진주시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KBS 진주 연중기획 촉성루를 국보로 순서입니다. 진주시가 국내 최초로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촉성루와 진주성 덕분에 지역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무사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진주 건무에 기품이 넘치는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과거에서 현대까지 시대를 뛰어넘어 촉성루와 진주성은 우리 전통 문화를 꽃피우고 함께 나누는 무대입니다. 소태정의 폐가 그 당시에도 소태정의 폐 속의 풍물이
진주선에서 공연을 하고 진주 홍보지를 해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관계였고. 이 때문에 진주시가 국내 최초로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지역에 그 무형유산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 진주시와 무형유산원은 내년부터 알려지지 않은 진주지역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무형유산이 사라진 것을 막기 위해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진주가 세계 어디 내놔도 지지지 않는 농악이라든지 팔건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저희들이 보존하고 발전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주 건무와 진주 삼천포 농악 등 무형유산을 공연과 학술회의 등을 통해 전국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지역문화 지킴이로서의 진주성과 척성문에 대한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아, 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오늘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의령 영하 3.4도 등 이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곳이 많고요. 이 창원도 1.9도로 아침 출근길이 춥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햇볕의 기온이 제법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다가 이렇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더 건강관리를 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감기 가능지수도 이 함양을 제외한 경남 모든 지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하늘이 맑은 편인데요. 일부 지역 낮은 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공기까지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창원 13도, 밀양 12도가 예상됩니다. 이 서부 내륙은 아침부터 낮 사이에 구름이 많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3도, 사천 14도 등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16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또 물결도 매우 높게 이겠습니다. 이 기온은 점차 올라가겠지만 주말까지 아침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밤엔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이 월요일 오전까지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함양군이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함양군이 학교 주변에 자연체험학습용 숲을 조성할 희망학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산청군이 2014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 당일 농가에 우선 지급금을 주고 연말까지 모두 13만 7천여 포를 매입합니다. 합천군이 밤 생산부터 체험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합천밤 6차 산업화 사업에 4년 동안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경남 학부모 교육단체가 오는 17일 18개 시군청을 일제히 방문해 시장 군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교육희망 등 학부모와 교육단체는 시장 군수를 만나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하고 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먼저 뛰어든 2030년 엑스포 유치에 경남이 가세해 양 시도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030년 국제박람회기구가 공인하는 등록 엑스포를 경남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서병수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가 이미 가동됐습니다. 경남 지역 주력인 기계와 조선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기초공정산업인 기계융합소재산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남지역본부는 재료연구소와의 공동연구에서 기계융합소재산업 중간재 국산화율이 10% 상승하면 지역 내 총생산이 0.35%포인트 오르고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남 기계융합소재산업은 관련 기업이 영세하고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기업 간 협업 강화와 기술 지원 확대, 교육과정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